이룬원 채널 방문하시면 띠별 운세, 월간 운세 등 다양한 운세 풀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름도사 이룬 홍진보입니다. 오늘 시간 월간 운세 시간입니다. 2022년 이민년 12월 음력 11월 월간 운세. 자, 말띠가 흉하고 양띠는 반길 반흉입니다. 흉하다고 해서 너무 마음 쓰시지 마시고, 이 참 착하고 바르고 옳게 산 사람들은 흉이 와도 다 무해무덕 잘 넘어가고 무해무탈 갈 수 있습니다. 자, 이달 운수 말띠 흉인데, 잘 보세요. 조심만 좀 하면 다 잘 넘어가요. 본월 운기, 이게 봉충불미했어요. 봉충불미. 이달의 운기를 볼 거고 어떻게면 충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지달이 이제 자월이 됐단 말이에요. 자월이. 자월이니까 말띠하고 자월 충을 상충사를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봉충하니까 불미. 아름답지 못하다. 좋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무강중녀. 없어. 빛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는 게 빛이 없는 데서 생각을 해보는 빛이 없는 데서 생각을 하면 답답한 일만 생기죠. 그러니까 공유함은 두려운 마음만 이 어두운 곳에서 내가 근심만 든다. 이 어두운 내가 이 마음에 근심만 두려운 마음과 근심만 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소인 암해 파재 관제야. 이 소인 대인은 나쁜 짓을 안 해. 대인들은 누구를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그 사람들을 나쁘게 만들지도 않고 나쁜 일을 계획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대인이 어쩌면 아 이게 내 탓이고 내 잘못이고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이 잘못되고 그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자기의 잘못도 남을 갖다가 걸고 넘어지거나 남을 함정에 빠지게 하거나 이런 건 안 한다고. 그러니까 소인들이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소인이 암에 암에 그 캄캄한 검은 아주 그 뒤에서 캄캄한 데서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서 나는 해를 줄 수 있다. 그래서 파재 관제 깨질 파자 재물이 다 깨지고 관제도 일어날 수 있다. 관제하면 소송도 같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관제 소송. 그러니까 이 파재 재물이 나거나 관제가 있거나 소송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투기나 투자는 앙천탄식할 일이 있으니까 절대 하면 안 돼. 앙천탄식이 하늘을 우러보고 대성통곡을 하는 거지. 앙천 하늘을 보고 탄식을 하면서 크, 내가 이걸 왜 했나 왜 했나 하늘이여 원망을 하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탄식을 할 일이 있으니까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망동소재 수지 안태했어요. 망동 망령된 행동을 하지 말라. 망령된 행동. 망동이라는 건 망령된 행동이야. 그러니까 진짜 아주 그런 행동을 불러 재앙을 부른다. 그러니까 내가 망령된 행동을 절대 하면 안 된다. 내한테 재앙과 이 관제 병원수 뭐 다 따라올 수가 있어. 재앙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수지한테 지켜라. 나를 편안하게 지키기만 하면 잘 넘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달에 근신, 옛날 어떻게 근신하고 집 바깥에 나오지 않고 집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사람을 만나지 않고 되도록이면 대인관계를 하지 않고 이제 해야지 운이 안 좋을 때는 그래서 수지한테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 그 다음에 적선지간은 피흉치기랴. 이렇게 안 좋고 막 진짜 이렇게 이게 지금 흉하잖아. 이게 지금 흉하다고 나왔어요. 이게 흉하다고 나왔는데 이렇게 안 되고 흉한 것도 적선, 선을 쌓은 집안이나 그런 사람이라면 적선지가나 적선지자는 피흉치기래. 이 흉함이 다 피해지고 오히려 귀함을 귀함을 좋은 일을 바라볼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 이제 잘들 여기 말띠는 이렇게 해가지고 잘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항상 내가 나쁘지 않고 착하게 살면 다 피켜가고 하늘이 도와줍니다. 자 양띠는 반길 반응이에요. 자, 본월 운수, 인형 적기를 했어요. 예, 이게, 이달의 운수는 이 사람의 얼굴을 볼 때
바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가면서 좋아진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천천히 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좋아져 갈수 있다 하는 거야. 그 다음에 탐불 의제, 방불 측우에서요. 탐불. 탐하지 말아라. 뭘 탐하지? 욕심내거나 탐하지 말아라. 그리고 바랄 것은 의로운 재물만 바라라. 정제, 바른 일, 바른 정도, 정제, 바른 재물이나 의로운 재물. 그러니까 옳은 재물만 탐하지. 그러니까 옳은 재물만 내가 생각하고 가지려고 하지. 탐하지 마라. 탐이라는 것은 내가 편법이라든가 나쁜 쪽으로 생각하고 불법 비리도 다할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탐하면 안 된다. 그거 큰일 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옳은 재물만 취하지 바르지 못한 것은 탐하면 안 된다. 그래서 방불, 만약에 탐불을 할 경우 바른 재물을 어쩌고 그 저기 뭐야 바른 재물이 아니라 그런 편법이나 비리나 부정한 재물을 얻게 되면 방불 어디서 그 근심이 일어날지 모른다. 막을 방법이 예측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비리나 불법이나 부정한 그런 것을 탐하다가는 어디서 이 근심이 터질지 재앙이 터질지 막을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투기나 투자는 불안 초조하다. 그냥 투기 투자 절대 하면 안 돼. 불안 초조해. 한달 내내 불안 초조. 그냥 밥도 못 넘기고 이제 살이 바짝바짝 다 말러가고 피가 말러간다 이렇게 보면 돼. 불안 초조. 이게 순간 투기나 투자하는 순간 다 말라서 그냥 불안하고 초조함에 그냥 한 달을 내보내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일착 배구 3사 후행했어요. 한번 일을 내가 만들어서 부딪히게 되면 한번 100가지 근심이 일어나. 부딪히다. 한번 일을 만든다. 부딪힌다. 한번 일을 내가 일을 시작을 하면 부딪히면 100가지 근심이 일어나니까 모든 일을 3사 후행이야. 3번 이상 생각을 하고 판단해서 그때 하라. 3번. 3, 4, 3번. 3번 이상 생각을 하고 그 뒤에 일을 행하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행 정도 수지 안태 했어요. 내가 마땅히 행한 정도, 바른 길을 행한다면은 수지 안태 한다. 수지 안태 하면은 이런 것들, 뭐, 수지 안태도 있고, 우리가, 강령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안과 태평, 이런 말도 쓸수 있어. 안과 태평. 편안하게 내가 지나고 태평한다. 수지 안태나 안과 태평이나 맞느냐. 안과 태평. 태평하다. 이렇게. 안과 태평. 그러니까, 의행 정도 하면은 안과 태평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편안하게 내가 갈수 있다. 그 다음에 선심적덕 했어. 내가 착한 마음을 갖고 덕을 쌓는다면, 선심 착한 마음으로 덕을 쌓는다면 오히려 횡재지수라. 이달에 크게 횡재할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안 좋아도 자기가 옳게 바르게만 하면 하늘에서 꼭 복을 준다는 것이 이 권선징악의 근본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옛날 선조들이 이 지금 월간운세는 착하게 살면은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좋은 일이 올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악하고 내가 진짜 사제 지옥에 빠진다고 해도 착하게 살면은 언제든지 천국 극락으로 갈수 있는 그 길이 있다라는 것을 잘 알려주고 제시해주는 그런 월간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잘들 이해를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2022년 이민년 12월, 음력 12월 월간운세 말띠는 흉이고 양띠는 반길 반영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